조심하세요 내일치 마세요 떨어지 그리고 너 따라 구별 이심이 들으나 우리 잠시 쉬어야지 얇은 세월아 변덕제 이세월아 나 오를 때 그리도 있더니 숨가쁜 한 세상 한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소리 나를 쉬어 쉬어갈게 우리 한번 지내볼게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보라 깨운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고 이렇게 박수를 좀 쳐주시오 스타트 고마워 나 쉬어갈 테니 허리 한번 지켜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해로운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아이고 누나 여, 아 가만 있어봐 여, 그게 아니라 아 씨발 아 저 버파리가 내 친구 버파리 누나 양미리 이름 싹 바꿔서 버팔로 양 뭐더라 저 누나가 야마리 미안해 누나 양미리라 그래가지고 꼭 저 누나 보면 양미리가 생각나 들어시지 않아 이게 노래 좀 들을만해요 네, 박수 아까 못 들었네 아. 노래 한 번 더 할게. 너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줘봐. 야, 저기야, 방글아, 잡담하지 마. 그 나 내일 보내지 마라. 그 잡담을 내면은. 아이, 그럼 나가라 했으면 뒤에서 저 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진짜 마음이 안 들어 나는. 갔다나. 어디 갔다 왔어? 저요. 응. 그래요. 잘했어. 야, 여기는 화장실이 멀어서 저 멀어서 좀 심 저기 어렵겠어. 그죠? 형님 그 뭐 져주려고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안 줘도 되는데 나는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난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주면 부담스러워 이거는 좀 잘하고 그래 이런 것도 받고 그래 부담 안 가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지랄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데 아 그게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잘, 마음은 항상 잘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아 그래 저기요 노래 하나 주워봐. 가면서 여기 주문이 나 있어. 응. 혹시 응. 나 꿈칠라 그래도 저 어떻게? 자, 그럼 노래 한번 더 할게요. 차렷. 뭐 할까? 뭐 뭐를 또 해야 되네. 아, 그거 저기 MR에 있을 거예요. 아, 요 오늘 딱 이거 모자 썼으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났나 보지 뒤에서.
그런 거 이렇게 해다가 중간에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. 웬만한 거 다 하니까. 알았죠? 네, 대답 좀 하세요. 네. 아, 집중 안 해. 자, 그럼 박수를 한번 저기 해볼게요. 박수 세 번 시작! 잘 하는 것만 그럴 때. 여기도 박수 세 번 시작! 에이씨. 준비됐어요? 자, 박수 치세요.
마다 생각하기 위한다. 집중 안 하는 것 같아. 내가 일부러 노래를 몇 번 틀렸네. 이렇게 길어 반주가. 사랑의 나
내일은 해는 뜬다. 박수. 열심히. 이 마음 이곳을 힘내게
누나가 인조 웃네. 옆에 라면 드셔? 뭐 한 식사 안 하셨어? 죄송해요. 먹을 때가 이게 마땅치가 않네. 우리도 라면 드셨어. 라면 드시냐? 아 미안해 죽겠네. 음식을 좀 네, 없어요. 좀 얼 좀 나가야 돼요. 식사 다 안 하셨잖아. 라면이 있는데 라면이라도 드실 분은 드셔요. 배고플 텐데. 그래요. 그래도 건상이라 쪽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? 끝나면 저 앵콜도 좀 해주시고 해라는데 안을 잊어먹었나 보다.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? 네? 두 곡만 더 해. 아, 두 곡만 그래요. 제가 해라니 두 곡만 더 해란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날로 먹지 않아. 그랬더니 나는 씨발 나 반 초가리 먹잖아. 이 날로 먹는 게. 아 들어. 야 솔직히 이거. 야 저 뭐 여름 지나면 한 20% 올릴 거야. 내가 스스로 올려야지 안 되고서 누가 올려주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올려야 돼. 내 페이를 내가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은 저기 있지 그 내가 처음에 나와갖고요. 사실은 또 얘기지만 첫 곡이 그 울고 없는 박달자를 했어요. 갑자기 나오라고 노래 시켰는데 막 환장하고 여기 나왔는데 솔직히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손이. 자 부산에서인가 뭐 해운대인가 어디서 나갔는데 진짜로 야 나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떨어본 게 처음이야. 내가 처음에 나와서 막 뒤에 숨어 있었어요. 창피하고 이 자체가 옷을 입은 자체가 창피해서 도저히 앞에 못 입겠더라고. 그래 이 스피커 뒤에서 앉아있다가 겨우겨우 나왔는데 갑자기 유달산 품바가 나오라고 하니까 노래를 시키라는 겨 나왔는데 안 나올 수 없잖아. 나오려니까 얼떨결에 나가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몇백 명 있었어요. 딱 나갔는데 손이고 뭐 막 달달달 떨리는 거야. 막 손이 말도 안 나오더라고. 달달 떨려가지고 그게 지금 2년도 넘었을 거예요. 아 2년이 안 됐구나. 아 지금 떨리진 않아 솔직히. 그게 싸가지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숙달 된 건지 떨리지는 않네요. 좀 떨려야 재밌는데 내가 좀 떨었으면 좋겠지요. 네, 떠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. 근데 달달달달 떠나 노래를 해내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때 울고 없는 갑자기 노래 생각나니 울고 없는 박달자를 울고 없는 박달자를 한 거예요. 근데 노래도 뭘로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. 두 곡을 했을 거예요. 영상 보면 지금도 그거 내려달라고 하고 싶어. 재밌더라고. 아 근데 그거를 재밌어 하더라고. 이렇게 그래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처음에 나오신 분들 지금 많이들 나오잖아요. 나오면 떨리긴 떨려요.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. 나오면은 앉아서는 생각 많이 나지.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 올라오면 그냥 대가리 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. 얼굴을 누굴 봤는지. 야 그렇게 창피해. 나 그 태어나 그때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. 진짜 뛰쳐 내려가고 싶더라고. 환장하더라고. 내려가면 더 창피하잖아. 그래 얼떨결에 했어. 그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. 울고 없는 박달재 그때를 생각하면서. 아우 슬프다 생각하니까 그때는 솔직히 좀 잠깐 그러봐. 그때 내가 페이를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라 5만 원 받았어. 그때 진짜 한 달은 10원도 안 줬어. 이거 유튜브 나가면 몰라. 나가나마나 씨발 몰라. 나 솔직히 한 달을 10원도 안 받고 했어. 그러다가 아주 5만 원을 주다가 아주 10만 원도 주고 잘 되면 10만 원 주고 안 되면 5만 원도 주고 그렇게 내가 1년을 재작년에 그렇게 지냈어요. 지금은 나오자마자 솔직히 일당들이 좀 쓰이더라고. 그때는 그랬어요. 진짜 5만 원도 받으면은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더라고. 에이 씨발 내가 왜 이 지랄을 했나.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좀 되니까 제가 했던 일을 다 그만두게 됐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도 못해. 어차피 나왔으니까 해야 돼. 밀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나오면은 저 응원 좀 해주시고 그래요. 2년째 3년째 4년째 조금씩 틀려지니까 그것도 재밌는 모습을 볼 거야 아마. 그렇죠?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 좀 저 누나는 알지. 네, 그러면 그때가 덜덜덜 떨면서 물론 울고 없는 박달지 좀 한번 해볼게요. 자 박수 좀 많이 주세요. 네, 촬영. 오빠 제주 있잖아요. 그 제주는 여기 단가스 7차다 써먹는 거고 사실 무서운 제주가 하나 있어. 내가 옛날에 오빠 한 번만 해봐. 긴 열전 나가고 1등 한 게 있어. 여기 근데 여기 해지 헬레 보여줄까요? 괜찮아. 아, 근데. 오, 진짜. 궁금하지 않아요?
궁금해. 궁금해죠? 아, 여기 봐. 저 처음 보는 분 많이 계시죠, 여기. 네. 감독님들도 저 처음 봤을 거예요, 사실. 네. 맨날 숨어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한번 내가 이거 한두 번은 내가 보였는데 별거는 아닌데 남들 못 하는 거라 좀 신기하긴 하지. 보여 드릴게. 나오라 했으니까. 양말을 이 형이 막 양말을 벗고 이걸 자세히 봐요. 음악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.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도 못할 거야 아마. 그냥 나는 이걸 사가지고 이제 팔딱팔딱 뛸 거예요. 뛸 때 박수 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10,000원짜리 하나씩 던져줘도 상관없어요. 야 근데 이거 세면바닥이다. 난 사실 세면바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이거. 내 진짜 목숨을 내 이거 어디 가면 뭐 옆 팔아먹고 치수를 팔아먹을 때 해놓은 건데 여기 진짜 약간 아 여기 요거는 저기도 뭐야 우리가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해라 난 세면바닥인지 모르고 한다고 지금 꺼버렸는데 어떻게 신기해죠? 한 번 더 할까요? 아. 씨발 이거 봐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시켜가지고 누가 창피했대 10,000원짜리 하나만 주면 안 될까? 그래 형 줘라 아유 창피해 죽겠다 이거 어여 야 이거 아 고맙습니다 저기 들으라고 그랬잖아 어머씨 어디요 아야 울구름도 박자껏 치더라고 아이고 자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울고 웃는 박달지 한번 해볼게요. 아 발가락 아파 죽겠네. 이건 저게 따라하면 안 돼. 발가락 다 부서져요. 솔직히 내가 젊었을 때는 붕붕 뛰어다녔어. 사람도 없고 이거 막 덤벌인 되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다 늙어가지고 잘 안 되고 요것만 딱 보여주고 다음에 할 때는 요거에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 있으니까 그때는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. 자. 준비됐죠? 자, 박수. 요거 다 알죠?
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좀 들어갈게요. 예? 네? 진짜 죽겠네. 한국도 해라고. 예? 야, 씨, 진짜. 얘가 내 친구야. 그래요, 두 곡만 더 하자. 진짜로, 아, 저기 조용한 노래를 할까요? 아니면 시끄러운 노래, 좀 빠른 노래를 할까요? 저는 분위기 있는 노래를 잘했는데. 조용한 거? 사랑, 오래간만에 사랑, 목구멍 터져도 사랑한 노래 한번 해볼까? 강순무의 사랑하는 아시죠? 아, 좋아하는 거라. 아, 저 누나가 나 마음에 드나 봐. 계속 웃고 있네. 같이 오시지 않았어? 그럼 웃지 마요. 같이 왔어. 계속 나만 쳐다보네. 부끄러워. 사랑아, 거기 있죠? 어. 그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물 줘. 아니야, 이 아유 미안해서 그렇지. 어저께도 그렇고. 아유 참. 옷도 좀 사 입고 그래요.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만. 응, 곰돌아. 아, 나 쟤 보면 괜히 마음이 띵해. 오빠 물 드시래요. 어? 오빠 저기 물 드시래요.
아, 예, 아, 예, 물 있어요. 있어, 괜찮아. 보릿고개 하면 다 같이 아는 노래죠. 보릿고개도 보릿고개 마지막으로 한 곡하고 방글이 품바 내보낼게요. 괜찮겠죠? 핫단이 나갈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. 핫단이가 나오든 방글. 예, 그래 차 부침이 됐어요. 예, 보릿고개 같이 불러요. 여기 좀 집중돼. 아, 싫어. 아이고 그래도 뭐 재미없는데 그래도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요? 지금까지 저는 태산이었고요.